그 최근에 보면 그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아뭐 자기가 짜놓은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하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도 사과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루나 2를 내놓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 재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은 있나요? 제가 저 업계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 이그 신뢰 자체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코인을 만나서 그 코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투자자가 그거를 이 구조를 믿고 다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코인을 내놔도 오기 전에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쪽에도 연락을 해봤는데요. 과연 이게 상장이 될 것이냐. 이미 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좀권 대표의 의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투자자나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그런 어떤 요번에 루나 2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좀 얼마나 좀 시장 신뢰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시장에도 이 루나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거를 저 디파짓을 하면 뭐 이자를 20% 준다 그랬으면 많이 했을 것 같고 젊은 친구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주식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물리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거나 그런 거는 힘든 구조인 것처럼 현재 투자에 대해서 이걸 보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권 대표의 어떤 방안도 내놓으면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주식보다는 좀더 이쪽에 피해가 크고 사실 대책도 좀 어려운 게요. 요번에도 아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가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정부에서 요번에도 국정과제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내년에 제정한 뒤에 2024년에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까지도 실제적으로 요 어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근거 마련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좀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좀 국회 내에서 지금 계류돼 있는 13개 업권법 안에도 투자자 보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빠르게 좀 논의를 하던가 아니면 국정과제에 나온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속도도 조금 빨리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좀요 사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실제로는 정부에서도 금융이나 금감원 쪽에도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 이런 어떤 법적인 규정 자체가 아예 전무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 실태 조사, 아니면 거기 가서 실제로 업체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는가, 아니면 불러서 어떻게 이 사항에 대해서 묻는다는가 그런 법적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이제 공무원들도 답답한 게 모니터링만 계속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러고 안, 이게 저도 이제 시장에 참여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50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런 거를 그냥 제도권 바깥으로 방치해놨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선 공약 때도 법을 만들기로 했고, 관련된 이제 전담 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는 그런 이제 공약도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인수위 파견을 2달간 갔다 왔는데, 정부 요 인수위 기간 중에 이런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이 사태는 이렇게 터졌고,
그 안에서 논의나 법적인 그런 네. 상황은 없고 그렇게 어디 전담기구나 그런 거라도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기다 하소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논의도 지금 안돼 있어서 솔직히 지금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될지도 좀 막막한 실정인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 보호를 뭐 주식 하고 뭐 똑같은 뭐 시작된 지가 몇 년 뭐 짧다고는 하지만 네. 이번 기회로 좀 소비자 보호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많이 투자도 네. 했을 텐데 좀 정부의 좀 그 대책이 좀 시급합니다. 네. 그 향후에 그 또 뭐 최근에 보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건 뭐 윤리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거래소죠. 뭐 업비트나 뭐 바이낸 뭐 이제 우리나라 보면 업비트 비슷한 같은 회사고 해외로 보면 바이낸스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거래량이 또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서 거래 수수료가 또 많은 수입을 받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 실제로 그 최근 뭐 보도가 많이 보도도 되기도 했는데 업비트에서 뭐 지난주에 그 투자자들이 그 많이 피해도 입고 루나 뭐 테라 이번 사태로 그때 불과 한 나흘 사이에 그 추산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99억 원의 이제 그 투자 그 수수료로 그 이득을 뭐 봤다. 그걸로 해서 어떻게 지금 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있는 거래소들은 그렇게 할까? 근데 그것도 사실 알아보니까요. 그 관련된 그 이 코인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비트는 가장 늦게 했고요. 가장 좀 거래 중지를 늦게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마다 거래 중지한 게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막아놓고 네. 그러면 또 어떤 데는 가서 또 사람이 투자하고 그러면 또 손해보고 또 그 요 거래소는 뭐 수십억 수수료를 챙기고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자산 제가 그럼 네. 저도 답답해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해서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할 때 모든 가상 그 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유의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피해를 막는 그런 식의 이제 지금은 들쑥날쑥한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 중지도 똑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알림도 동시에 보내고 그런 거를 좀 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법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이게 작년에도 얘기 나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미 피해는 막 크게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